이곳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넓디 넓은 해변은 온데간데없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면서 해변은 모두 파도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제 좌측으로 보시면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던 바닷카페는 유리조각이 산산조각 난 채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이곳 해운대 수욕장에는 비포빌리지 건물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모두 부서지고 무너진 채 아찔하게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 해변을 걸어가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해운대 수욕장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 만조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파도가 바로 이곳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까지 덮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있던 타일들도 다 들고 일어나서 인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비포빌리지 곳곳에 설치됐던 쇼파도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곳이 해변이었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곳은 높은 파도가 몰아쳐서 바다를 전체를 다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마치 이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만조 시간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아찔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내일 개막을 앞둔 부산국제영화제 비포빌리지의 건물의 잔해인데요. 이것이 철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잇장처럼 구겨져서 이렇게 인도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판뿐만이 아니라 비포빌리지의 잔해물들, 목재들, 비닐들, 각종 철근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뒤로 보시면 계속해서 비포빌리지와 관련된 건물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집채만한 파도에 모두 휩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해운대 수욕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주 극심한 피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해운대 수욕장에서 김현정이었습니다. 네.